안녕하세요. 닥터 꾸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뭐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과거에 뭐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고, 실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와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꼭 임플란트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환자분들이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이제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치료가 꼭 올바른 치료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때 저희가 이제 뭐 100%의 성공률을 보장을 하면 좋겠지만 항상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치료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성공률이라는 게 100%의 치료 방법은 없고 다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치료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좀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지만이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염증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결국에는 살리는 치료를 해보기로 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뿌리 끝 염증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인데 이 환자분 일단은 뭐 다른 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은 뭐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최대한 좀 살리는 치료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환자분 지금 이 치아 때문에 오셨고 통증이 좀 심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통증이 심한 상. 만약에 안 아프다고 하면은 안 아프다고 하고 이 치아에 문제가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자고 하면 대부분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 의료진을 신뢰를 한다고 하면. Anyway,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 가면 자꾸 발치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뭐 소개를 받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 뿌리 염증이 조금 동그랗게 전형적으로 신경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뿌리에 염증이 생긴 걸로 보이기는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치아는 이제 하악 제2 대구치이고 하악 제2 대구치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치아이기도 해요. 정상적으로 신경치료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이 치아,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큰 어금니인데 앞에 치아는 뿌리가 이렇게 앞에 뿌리, 뒤에 뿌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나뉘어진 뿌리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와 뿌리가 이제 아무래도 만나 있기 때문에, 뿌리와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제 이 앞쪽 뿌리와 뒤쪽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신경관과 이 신경관, 이런 신경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영어 C자형 근관, C쉐입 근관, 이런 이야기들이 다이 치아에 대한 거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 양상이 전형적인 신경치료 관련된 염증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항상 엑스레이 단면으로만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름길이 열리는 건데, 내원할 당시에는 고름길이 이제 이쪽 부분에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 전형적인 신경치료적인 염증이라고 하면, 뿌리 끝이 높기 때문에 이쪽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치근 파절, 수직 치근 파절을 갖다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이 염증의 양상이나 이 구강 내의 염증 양상은 크랙 가능성이 있는 치아다. 그래서 크랙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없고 발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너무너무 이제 바쁜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제 환자분은 확실한 걸 원했어요. 이거를 과연 재치료를 해서 그러면 얼마나 쓸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성공 확률이라는 게 논문적으로 보고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신경치료의 경우에도 그냥 정상적인 치아를 신경치료했을 때 90%에서 95%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는 치료는 20% 정도의 성공률이 다운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70%의 성공률이라고 가정을 하면, 본인이 그러면 실패 확률이 30%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실패율이 너무 높으니까 뽑아야 되겠다라고 간다고 하면, 뽑고 임플란트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70%의 성공률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살리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재치료를 정말 잘하시는 곳에 가셔서, 왜냐면은 첫 번째 치료가 부족해서 실패한 건데, 두 번째 치료까지도 부족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 가셔서, 뭐 미세현미경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만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가셔서 치료를 하면 재치료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만약에 병원에 이제 예를 들어 경과 관찰을 하는 중간에도 뭐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바쁘고 치과에 내원할 수 없고 결국에 고생만 하다가 발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 발치 후 임플란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고. 하지만 이 환자분은 너무 바쁘시기도 했지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일단 가셨어요. 치료 동의를 안 하시고. 근데 2주 후에 고름이 더 커져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재신경치료를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뜯고 들어갔어요. 뜯고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해놓은 게 여기고, 지금 여기에 신경관이 미싱이에요. 신경관이 예전에 선생님께서 뭐못 찾았겠죠. 못 찾아서 신경관이 미싱인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신경이 괴사가 되면서 여기에서 계속 세균에 이제 펌핑이 일어나면 뼈가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관을 갖다가 최대한 찾아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신경관을 찾다가 찾아서 치료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준 거죠.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항생제를 먹지 않고 잇몸의 고름이 스스로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돼야지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뼈가 녹은 양상이 약간 크랙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씹으려고 기능을 하는 걸 했을 때 증상이 재발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철물까지도 완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체크업을 저희 병원에 이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바쁘시지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 후에 1년 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뼈가 생긴 게 보이나요? 뼈가 많이 생겼죠. 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제 성공이다. 성공적이다. 팔로우업을 해서 팔로우업 결과가 좋다라고 이제 치과사들이 말하는 거고, 이 치아는 필요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수술은 안 하고 잘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나는 바쁘고 병원에 올 시간도 없고 아파 죽겠으니까 뽑고 임플란트 하겠다고 하면, 물론 임플란트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포기했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겠죠. 그리고 이제 발치 임플란트에서 뭐잘 쓰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치아는 다 치유가 됐어요. 과연 이 치아를 갖다 몇년 정도 더쓸수 있을까요? 이 치아가 몇 년, 조만간 몇년 이내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치과사는 없을 것 같고, 환자분도 너무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치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 100%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 해보고, 경과가 좋은 분들은 이렇게 뼈도 차 올라오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가 이제 다시 씹기 시작하면서 이 염증이 갑자기 뼈가 다시 나빠지고 고름이 생기시고 이런 분들은 크랙이 위에서부터 발견이 안 됐지만 아래서부터 진행되는 크랙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경우라서 결국엔 나중에 뭐 고생하시다 고 열심히 뭐 치료도 받고 비용도 냈는데 한뭐 6개월 뒤에 임플란트 가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 이거는 정말 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치료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아, 나 그때 뭐 임플란트 안 하고 살려보는 치료를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미련이 남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련이 안 남겠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만약에 할수 있는 의사를 만나시면 그걸 좀 한번 해보시고, 임플란트를 또 잘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